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지금 뭐 미국 주식 확확 올라가니까 우리 부장님 표정도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늘 좋았죠, 표정은. 살짝 내려갈 때 살짝 안 좋아하셨던데. 살짝 안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거보다는 걱정이 어차피 78번의 사상치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에이, 뭐 그건 뭐 이미 뭐 제가 요즘에 그 철사장이라고 이렇게 모래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근데 뭐 수정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그 슈카님은 상당히 좀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다. 하여튼 예의를 되게 중요. 약속도 중요시 여기고요. 약속이나 예의나 먼저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아, 제가 그날은 이제 뭐를 더 중요시하냐? 제가 휴가를 갈 출장을 내려 합니다. 근데 뭐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뭐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V자도 아니고 장땡봉으로 쫙쫙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슈카님이 뭐 매번 말씀하셨지만 좀 부럽잖아요. 미국장이 와 잘 가니까. 부럽죠.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좋았다. 올해 이 정도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아, 뭐 그쵸.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근에 미국식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경험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부터 산타 랠리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해서 연말 5일, 연초 2일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첫 급발이 좋으면 쭉 간다. 그렇죠. 첫 급발이 좋으면 끝급발도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좋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분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오면서 본 거는 선물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선물이 많이는 아닙니다만 0.28% S&P 500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만약에 오늘 가면 편합니다. 말하기도 편하고. 70번째 사상 최고치. 아, 딱 70. 네, 딱 70. 아, 얼마 얘기하기 쉽습니까? 해서 아마 그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진짜 오늘은 편하게 누워서 방송을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 메이저가 없어요. 메이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다 휴가 떠나고 메이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손이 없다는 거죠. 북클로징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지금 아마 국내도 그럴 것 같아요. 다 떠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 클로징 했죠. 그래서 그 특별한 시장의 흐름이 없다 보니까 뭐 기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투자 금액 올라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심심한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두 개가 있으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늘 좀 지연돼 갖고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뭐 10시 50분까지 하죠 뭐.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또 우리 슈카님 얘기하면 좀 거절 못 합니다. 거절. 알겠습니다. 사장님 40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싼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 작은 기업의 순환을 보여준다는 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입니다. 네네. 이게 뭐 약간 예전에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아닙니까? 뭐 이상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었습니까? 네, 그런 것 순서는 약간 바뀐 것 같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최고의 빅테크 기업은 무엇인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소 같은 기업이라고 흑차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영애 씨가 기업으로 혹시 그렇죠. 낸거 기억나시죠? 근데 산소 같은 기업이 뭔지 맞추시면 기분 좋은 걸로 뭐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기업, 산소 같은 기업 한번 맞춰보시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제가 2022년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모르셔갖고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제가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연초, 연말에 이런 거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야죠.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5일 날 이걸 들으시면 아마 4분기 실적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으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특히 일교 씨 전내용 부장의 강의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많이 크니까 일교 씨 주제가 부장님. 저는 실적 시즌 속에서 저평가 보물 찾기 투자 전략. 아, 저평가 보물을 찾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실적 때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까지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90분간 제가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9번째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69번이요. 그래서 여기인데요. 69번째. 여러분들 이게 뭐 우스워 보이지만 한 20년, 25년? 만에 처음 있는
가장 큰 기록이었고요. 예. 처음. 예, 예. 그래서 1995년에 77번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날짜가 만약에 한 달 더 있으면 되죠.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걸로 보이고 기록은 그러니까 목표는 앞에 7자를 보는 걸로 내려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지난번 보여드린 여러 가지 국가의 코로나 상황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네. 지금 또 변화가 됐습니다. 남한부터 볼 겁니다. 남한부터 보시게 되면 1차 정점이 작년 겨울, 올해 2차 정점이 올해 여름이었는데 19,000~20,000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현재는 23,000명을 보여주고 있는 확진자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580명, 420명, 70명까지 빠지다가 그건 지난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거 그 기사고요. 지금은 30명까지 아니 이게 30명이 지난주였고 지금은 70명까지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만 여전히 확진은 크게 되고 있지만 사망자의 모습이 좀 감소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명 역시 3.1%, 2.1%, 0.3%로 물론 지난주보다 0.13보다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뭐 코로나 특히 델타 아니면 오미크론의 부분들은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네. 뭐 물론 저우자 아니지만 약간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중증은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도 자 5만 9천 명, 10만 7천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망자는 1,250명에서 120명까지 급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네. 치명률이 2.1에서 0.12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망자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거나 확진은 빠르게 되고 있지만 중증이나 어떤 입원이나 사망자의 모습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 위험성이 네. 낮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전파력이 세지만 그 중증의 위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있고 뭐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나온 기사 보면 뭐 풍토병을 갈 수 있다, 감기처럼 끝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 아닌 걸로 보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언제였죠?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게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파 속도 때문에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여전히 더 뭐 폐쇄 아니면 일부 폐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해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이나 리오프닝 주들이 확실히 아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망률이 적긴 하지만. 그렇죠. 못 가죠. 예, 왜냐하면 예. 전파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또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냥 오미크론 감염이 된대요. 엄청 빠른 속도로.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못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발요. 아 진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 예. 그만큼 찰나에 감염된다. 찰나에 감염된다. 예, 그만큼 빠르다는 걸 네. 보여주는 건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800건에 달하는 항공이 취소가 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중증과 관계없이 말씀하셨죠. 여행 관련주는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만약에 끝나도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는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양도세를 내시기 위해서 절세를 위해서 올해까지 올해 분의 매매를 완료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미국이요? 미국, 홍콩, 일본. 예. 네. 요 세 국가는 오늘까지 안 파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내년도 귀속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슈카님처럼 아주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자르고 올해까지 매매에 정리하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06시까지 내일이죠. 내일 아침 06시까지 매매를 완료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서 날짜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아, 미국이 오늘이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예. 예. 참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예. 뭐 소액이라도 이게 예. 아시겠지만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 받으시려고 그러면 네. 올해 250만 원 이익 나신 분들은 한번 잘라주고 매매 확정 지으는 게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딱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또 팔고 살 때 주가가 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베트남 그다음 날은 중국까지 이어지니까 예.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예.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날에 3% 휴일입니까? 3% 휴일입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저기 이득이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확실한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다 아니 제가 누굽니까? 뭐 부사장님이시니까 제가 아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부사장님 쓰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물어봤죠. 이거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거 결정할 수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 근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왜 안 좋아하시죠? 아 안타깝죠. 글로벌 랩 제가 꼭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올 분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피디님이 준비됐다고 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피디님 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나오고 싶지만 예, 예. 우리 스태프분들이 쉬셔야 되고 아 저는 라페일이어서 그런 거죠. 예. 모든 방송이 킬됐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IIPR이라는 기업 사실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똑같이 29일까지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근데 3%, 그날 누구였죠? 원래 31일 날 당번이 누구였죠? 그 당번이라니요, 부사장님. 당번이라 표현하시면 안 되시고 예. 진행. 그날 진행하는 예. 누구, 분이 예. 뭐 지금 순서대로 하자면은 뭐 당연히 제가 해야죠.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네. 하필 또 나페일이어서 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 그냥 아 무슨 소리냐. 31일인데 가족 관계 보내야지라고. 그렇죠. 예예. 예. 뭐 프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첫 번째 비싼 기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싼 예. 기업 S&P 500과 비싼 기업을 제가 IGV라고 하는 ETF를 가져왔어요. 네.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Sector ETF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크, 기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포함된 ETF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6이 뭐고 100일이 뭘까요? 위에 있는 게 S&P 500입니다. 네. 붉은색이 이 IGV ETF거든요. 이게 현재 트레일링 ETF PER입니다. 네네. 과거 12개월 동안의 모습인데 예. 26배를 보여준 게 S&P 500입니다. 네. 그런데 이 IGV는 101배를 보여주고 있죠. 비싼 주식입니다. 비싼 주식. 안 좋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 예. 이게 딱 보시면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똑같이 11월 정확하게 추수 감사 이후부터 극대화로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S&P 500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올라가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확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추수 감사절? 그때 어떤 이벤트가 터졌습니까? 오미크론 아닐까요? 그치, 오미크론. 네네. 바로 이어서 12월 달에 그 저기 뭐죠? 연준의 회의 금리 인상. 예. 고개 나와 주면서 예, 예.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제가 보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특히 금리 세 번이 우리가 이 주가를 빠뜨릴 만한 주요 기사가 아닌가 싶고요. 하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01배를 보여준 만한 이런 기업들이 빠졌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셀포스닷컴, 어도비, 인튜이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튜이트는 그 개인들의 재무 설계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서비스나 오토데스크까지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퍼가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다. 이런 거죠. 내년에 금리 세 번하고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약간 의구심? 네. 돈 못 버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아, 오라클은요. 오라클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인데 써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정보 회사를 예, 예.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오라클은 진짜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만 더 지나면 오라클이 미라클이 될 것 같아요. 꼭 가져가시면 이리 오라클 네, 그렇죠. 예,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예. 말씀드리고 오라클 너무 많이 빠졌죠. 좋은 기업. 자, 두 번째 예. 적자 기업 IPO ETF. 우리가 알고 있는 IPO 종목 한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는 IPO ETF인데 이게 보시면 IPO ETF는요 이렇게 합니다. 90일 이전에 신규 상장 종목을 매입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버려버려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ETF인데 지금 26배지만 이건 퍼가 없죠. 적자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에서 거의 돈을 못 법니다. 처음엔 그렇죠. 예. 딱 하나 버는 기업 하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예, 예.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무르익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의 이 차트 3개월짜리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S&P 500이 7.82% 올라간 동안에 이거는 거꾸로 약 1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정반대로 가는 모습 보였다. 네. 똑같이 이것도 더욱더 벌어진 게 그 오미크론 이후에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이상 3번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또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네. 그 우려가 나오니까 주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 있다는 거. 우버,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독, 그다음에 준비도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익을 보고 있는 흑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흑자 기업이요?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다 적자 이거 빼는 건.
흑자. 예, 우버 적자. 예. 준비위도만 흑자입니다. 그렇죠. 준비위도. 준비위도. 준비위도가 예, 예. 돈 잘 버는 기업이죠. 예. 준비위도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한 게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쭉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기면 이런 거거든요. 데이터 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해주는 기업이고 클라우드 네. 쪽으로 해주는 기업인데 지금 딱 보시면 EPS 왼쪽이고요. 매출이 오른쪽인데 극단적으로 이익은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매출은 무지하게 커지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 세 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잘하냐면 삼성전자가 이 고객사입니다. 그다음에 더치셸, 그다음에 뭐 지멘스 이런 굴지급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파이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매출 좋은데 문제가 적자가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네.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는데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작년 9월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축하님. 그래서 기술만 있다면 기술이 있고 예. 네, 기술만 검증됐죠. 있고 확실하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적자는 뭐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다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려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예, 예.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축하님 말씀처럼 든든한 기술력이 있고 또 일단 외형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네, 보이지 외형 않습니까? 외형 성장이 뭐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EPS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운영을 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아껴 쓰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기업들은 일단은 주요한 관점이 EPS보다는 매출이 아닌가 싶어 갖고 매출이 급등 많이 급증한다 그러면 이런 거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데이터독. 예, 데이터독. 네, 한국말로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지만 뭐 영어로 하니까 좋네요. 네. 데이터 개죠. 이 데이터 강아지. 강아지. 그럼 예, 계란이요, 부사장님. 아, 잠깐만요. 예, 예. 아니, 강아지죠. 계속 하는데 왜? 예, 강아지. 왜 그러시죠? 데이터 애견. 예. 예. 그런 게 쌓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애견 그렇죠. 네네. 데이터 우리 아기.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게 뭐냐면 데이터 냄새 잘 맡는다. 네네. 분석에 거의 1등의 실적을 보여주고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매출과 EPS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꿈의 기업. 꿈의 스펙, 기업. 스펙입니다. 스펙. 네. 스펙은 적자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 꿈에 더 꿈을 더 많이 꾸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역시 26배를 보여주면 없습니다. 적자를 보이다 보니까 7.8% 올라가는 동안에 똑같이 반대로 빠지는 7.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펙도 똑같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더 급락하는 모습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펙 종목 중에 여러분들 아마 아신 종목들은 거의 몇 개 안 될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루시드. 루시드로 네. 있네요. 그 다음에 예. 드래프트 킹즈. 또 소파이, 또 퀀텀 스케이프 같은 기업들 네. 아마 아시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오픈도 같은 기업들 아마 한국의 직방 다방 같은 기업들 예, 이런 예.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루시드 워낙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은 스펙을 통한 상당한 예, 기업이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뭐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되겠지만 예.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꿈과 희망을 더 꾸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갖고 꿈과 꿈의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역시 요즘에 최근에 빠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꿈은 있지만 현재가 조금 어려운 기업들은 확실히 좀 지수에 비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는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 못 갔습니다. 네. 나스닥은 2%가 남아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갔습니까? 못 갔죠.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약간의 퍼가 높은 기업들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아직 약간 못 빈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가는 날 모든 기술자 갈 것 같은데 아마 올해는 못 가지 않을까 제가 보면은 날짜가 네. 얼마 없으니까 예, 물론 예. 한국은 참 나폐가 미국은 나폐가 없습니다. 예예.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안 나와서 그날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날 제가 꼭 네. 부탁을 해서 네. 그 부사장님 혼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 좀 마련하라고 제가 좀 얘기해 놓겠습니다. 축하님 방송 가서 할게 유튜브 가서.
일요일 날 재방송에서요? 아니 31일 날이요. 31일 날이요? 네. 아유, 뭐 부사장님 단독 쇼를 제가 방해할 수 없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작은 기업들. 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 네. ETF입니다. IWM인데 26배인데 PER이 무려 183배를 보여줍니다. 러셀도 상대적으로 안 좋았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역시 조그마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하다 보니까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8% 플러스 대 마이너스 1% 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네. 정확하게 오미크론이 불어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 예.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거의 다 모르는 기업들입니다. 하나 말고 예, 예, AMC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예, 예. 하나 말고 스냅틱스는 이건 반도체 기업 레티스 반도체 기업이고요. 에비스 버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렌트카 업체죠. 네, 어비스. 테트라테크 이런 거 다 모르지 예, 예. 않습니까? BJ's 홀세일은 요건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워낙 조그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지만 딱 하나 보시면 AMC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네 가지 아까 보이는 것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힘들었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크게 뭐 이게 갑자기 뭐 급등해서 하락분을 메꿀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산소 같은 땡땡땡인데요. 우리 아까 딱 정확히 말씀하셨죠. 산소 같은 이형 아마 요즘 배우. 분들은 저 산소 같은 표현을 모르실 것 같아요. 20대 초반 중반이면 아니 산소 같은 이형 산소 같은 여자를 모른다고요? 그 부사장님은 너무나 산소 같은 부사장님으로 나오셨네요. 제가 산소 같은 하여간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거. 산소 같은 이영애처럼 네. 산소 같은 기업으로 구글을 극찬하는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 이건 산소 같은 기업이다. 이거 왜냐면 이건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듯이 늘 우리 옆에 있는 기업이다. 네. 극찬 중에 저는 이 극찬을 보고 야, 이 정도 이상 가는 게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와, 누가 그렇게 극찬했나요? 짐 몬스터. 어떤 사람이? 루프 베처스의 전문가분인데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산소 같은 기업이다. 진짜 저는 거의 시인 같아요. 시인. 꽂히셨군요. 딱 듣자마자 맞아. 광고 카피 같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모르시겠지만 이게 화장품 광고였죠? 아마? 산소 같은 여자요?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카피라이트 갖고 온 건데 하여간 산소 같은 여자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영애 씨 배우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밑에 쪽에 있는 건 구글인데 어쨌거나 구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자, 올해 최고의 빅테크 기업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뽑혔습니다. 구글이 올해 67.63%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해서 1등을 뽑혔는데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50%, 애플이 3등 32%,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이 22%, 아마존이 이거 뭡니까? 4.96%.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예, 그 다음에 테슬라가 50%, 테슬라는 뭐 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일단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빅테크 중에서는 팡 중에서는 가장 셌다 구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셌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덜 보거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유로 쓰시는 분들이 뭐 비용을 아끼려고 뭐 끊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팬데믹에도 큰 영향이 없겠죠. 오히려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가 봤는데 우리 슈카님의 유튜브도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볼 줄 알았어요.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꽂아놓고 들더라고요. 그냥 슈카님 소리로요? 네, 소리로 그냥 그러니까 그러신 분도 많죠. 네, 그냥 나오거나 집에 있거나 나오거나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냥 꽂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슈카님이 뭘 해도 이거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300조 원, 300조. 제가 원활한 항상 계산 갖고 왔습니다. 전년 동기 3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3분기에 광고 수익이 60조 원. 근데 유튜브가 8조 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4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0조 원의 광고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뭐 이게 원가가 뭐가 있습니까? 원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근데 부럽지 않습니까, 숙하님? 부럽습니다. 슈카님도 유튜브에 그 열심히 하시고 이들은 8조 원을 벌어가요. 저희는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알고리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I love 유튜브 영어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유튜브가 여러 가지 광고 정책들이 보면 막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듯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달려라 이런 걸 해갖고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좀 힘든데 전에 뭐 10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점점 약간 좀 박해지는 것 같아요. 박해지죠. 제 느낌에는. 예. 제가 항의도 했습니다. YOY 유튜브 광고 수익이 43%인데 네. 왜 우리 채널 광고 수익은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예, 예. 과감하게. 예, 여쭤봤다가. 예, 혼날 생각으로. 그랬더니 이익은 43% 증가했는데 채널 수는 두 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네. 아. 네, 분모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여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예. 너무 많은 분들. 아니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런 겁니다. 막 뭐 카메라 설치하고 나 이런 걸로 할 거다 막 홍보 엄청나게 해요. 한 세 번 하고 끝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 매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가.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iOS에서 우려가 감소되고 있다. 사실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 iOS에서 뭔가 작동이 잘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스토어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은 망을 깔아놓고 앱스토어에서 앱이 팔리면은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앱스토어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애플도 그렇고 와, 그 매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죠. 그 모든 앱에 뭐 30%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그 좀 죄송스러운 표정에 땀짓고 혐치라 그런 뭐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훌륭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럼 이제 예. 그 인앱 결제 30%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시는군요. 아, 저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점이 있더라. 아, 있더라. 아, 대단하다. 부럽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 뭐 그 예. 조금 깎아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좀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좀 아까운데 왜냐면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떼어가잖아요. 네. 아깝긴 한데 그래도 그 덕에 또 더 인기를 받는 거니까. 뭐 그것도 있죠. 예, 서로 상호. 예. 저는 상호 작용을 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튜브가 점점 보이지 않는 채찍을 내 등에다 때리는 거 있구나. 드디어 맞는 걸 느끼십니까? 네, 맞죠. 예, 부장님 조금 있으면 채찍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뭐 몽둥이 날라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 몬스터가 굉장히 이쪽에 그 좀 지식이 많은 분인데 구글은 인터넷상에서 산소 같은 기업이다라고 아, 오늘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예. 아, 진짜 대단한 표현을 썼다. 예. 그래서 이제 늘 옆에 있다는 겁니다. 저 안드로이드 앱에 매출 30% 대단한 우리 겁니다. 우리 예. 국내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르는데 가면 보통 이제 네이버 앱을 하고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예. 해외 나가면 다 구글 앱 아닙니까? 예. 지도 쓰기 때문에 밖에 있건 들어오건 다 쓰는 게 구글이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 검색 엔진의 90% 이상이 다 구글 맞습니다. 예, 다. 그래서 점유율이 네.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 정도 쓴다고 굉장히 위대한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을 보여드릴 이건데요. 이게 오늘자 나온 그 기사인데 뭐냐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두 번까지 맞으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빨간색 모더나는 70% 점점 빠지죠. 근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 맞으면 첫 번째는 초기에는 90%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바이오테크 화이자 같은 경우는 60%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44%가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 한 번 더 맞으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세 번째 맞으면 95% 예. 3%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거 왜 어떤 기사 나온 거냐면요. 오미크론을 비롯한 모든 이 델타 관련한 모든 걸 끌려고 그러면 3차 접종밖에 없다라는 기사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3차지만 네. 뭐 4차, 뭐 5차, 6차 예, 이렇게 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뭐 슈카님과 저도 이제 내년 1월입니까 혹시? 내년 2월입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예. 맞으면 뭐 95%가 커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 준비된 거 다 봤고요. 예,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슈카님. 이러면 제가 혼나는데. 저는 40분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예, 딱 그때 예. 끝났습니다. 예, 예. 네. 선물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S&P500 0.25%, 다우가 0.22%, 나스닥이 0.44%로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늘은 왜 올라가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장의 특징이 그거죠. 그렇죠. 예, 뭐 떨어질 이유가 없고 또 특히 이제 뭐 분위기 좋고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워낙 큰 손이 없다 보니까 뭐 짜잔한 분들 다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실시간 매물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왜냐면 오늘 나온 기사가 별로 없고요. 좀 이따가 그 기사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딱 보시면 오늘 보여줄 게 없습니다. 딱 보시면 뭐 잠깐만 차분하네요. 표기해 볼게요. 대부분 다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테슬라 오늘도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
아까 최근에 약간의 좀 눌려있던 기업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다 녹색이니까 뭐 하나 얘기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는 간단한 기사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뭐냐면 애플. 애플만 보시면 좋은데 딱 기사가 이겁니다. 이거죠. 뭐냐면 3조 달러 갈 때 주가 얼마냐? 182.86달러. 네.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글을 보면 오늘 갈 것 같은 왠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82달러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뉴욕에 있는 그 매장이 12개 닫혔거든요. 네. 그리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국 주식 MC다 저희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